김해가 빗물을 이용한 물순환 선도 도시로 조성됩니다. 도시 경관이 나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의 자치구인 브루클린. 최근 구도심 재생 사업과 함께 빗물을 활용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즉 녹색 기반 시설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빗물 정원을, 도로엔 화단을 조성하고 빗물을 지하수로 흘려보냅니다. 우수관을 타고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오염물을 차단하는 일석이조 효과 덕분에 새로운 생태도시 모델로 각광받으며 미국 43개주로 확대됐습니다. The bulk of our program is building green infrastructure technologies like right-of-way bioswales, stormwater green streets, rain gardens, and green roofs on publicly owned property.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김해 녹색시설 사업에 물순환 선도도시가 조성됩니다. 환경부가 김해와 울산 등 5개 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부원동과 동상동 일대에 4년 동안 150억 원을 들여 빗물 투과 블록과 화단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해시 물순환 기본 조례를 만들고 2018년부터 부원 동상회인 지구 도시 재생 지구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생태 도시의 모델인 물순환 선도 도시가 김해의 환경과 구도심 재생 사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